오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당, 카페와 같은 장소의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커피 스티커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 중소형 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아예 금지됩니다. 기존에 100원에 구매하던 비닐이 아예 사용이 안 되고 11월 24일부터는 봉투를 사용하려면 대형마트처럼 편의점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 카페나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규제는 매장 내 적용이라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지만 편의점 이용 시에 들고 갈 바구니를 따로 챙기지 않는다면 물건을 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물건을 담아가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게 되어 이게 쌓이면 결국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진 발생하지 않겠지만 소비자의 혼란 그리고 여러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귀찮거나 집에서 빈손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사야 할 게 생겼을 경우 담아갈 게 없다면 난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4시간 언제든 장볼 준비가 된다면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 핸드폰에 바구니를 붙이고 다닌다면 굳이 장바구니를 따로 챙기고 다닐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겠죠? 일단 케이스가 끼워져 있는 핸드폰을 준비하고요. 이 핸드폰에 부착할 장바구니를 가져왔는데 이 큰 바구니를 붙이면 아무리 접어도 핸드폰보다 커질 것 같아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구니는 뜨거운 다리미로 누르면 열로 접착이 되면서 새로운 크기의 장바구니로 만들 수 있죠. 이제 접었을 때 핸드폰에 붙일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장바구니가 완성됐는데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을 접으려면 일정한 크기로 접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발명품의 핵심인 접는 보조도구가 들어갑니다. 얇은 판을 3D로 만들고 인쇄해서 바구니에 부착합니다. 그러면 카드 사이즈와 비슷한 이 판 때문에 정확한 크기로 접을 수 있죠. 이제 이것을 핸드폰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 이거 뗐다 붙였다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일체형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바구니 케이스 완성이죠. 이거 생각보다 조금 두껍긴 한데 물론 얇은 비닐을 쓴다면 굉장히 얇아지긴 하겠지만 이 두께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예, 두꺼운 게 싫지 않은 느낌?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일단 핸드폰 뒤에 붙이는 링처럼 장바구니 손잡이에 손가락을 끼울 수 있고 그립감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볼 때 유용하도록 핸드폰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때 이 적당한 두께의 장바구니가 완충작용을 잘 해줘서 탱탱볼처럼 튕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바구니 기능이 있죠. 일회용 비닐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이 케이스 장바구니를 열어서 물건을 담아서 사용하고 다 쓰면 이 판 때문에 쉽게 접어서 다시 붙일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발명품은 엄청나지만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번에 변화될 사회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약 여러분들도 생활 각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2022 국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도전한국 공모전인데요. 최대 상금 5,000만원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10월 28일까지라고 하니 평소 상상하거나 생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고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도전 지자체 공모전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모전입니다. 사회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도전 한국 공모전과 마찬가지로 포상금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멋진 아이디어나 발명이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고정 댓글 및 상세 설명에 있는 도전 한국 공모전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